작년부터 뭐 이분은 일을 안 하셨습니다. 뭐 디젤 트럭에서 한 2년 전에 영업용 번호판 본인 차에다가 장착을 하셨는데요. 용달 일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. 영업용 넘버를 왜 장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자 일단은 일을 안 하고 계시고 그냥 가지고만 계셨다가 뭐 이번에는 그냥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디젤트럭 김과장입니다. 자, 오늘 안양으로 1톤 영업용 넘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요. 가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 영상도 켜봤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4월 1일인데요. 와, 날씨가 진짜 이제 봄이 다 왔습니다, 여러분.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습니다. 지금 뭐 군데군데는 지금 어디야? 와, 벚꽃도 막 펴있고. 봄에 또 이 봄 나들이 갈 준비를 또 해야겠죠. 자, 안양으로 자 1톤 영업용 넘버 매입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. 작년부터 뭐 이분은 일을 안 하셨습니다. 그 디젤 트럭에서 한 2년 전에 영업용 번호판 본인 차에다가 장착을 하셨는데요. 용달 일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. 영업용 넘버를 왜 장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자 일단은 일을 안 하고 계시고 그냥 가지고만 계셨다가 뭐 이번에는 그냥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자, 차는 그냥 쓰실 거고 영업용 넘버만 정리하신다고 해서 도와드리러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자, 내려가서 영업용 넘버 매입하는 거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. 이게 다시 사모님으로 갈 거예요? 어, 화물차? 네. 네, 화물차. 다시 사모님으로? 오케이. 네. 감사합니다. 예. 예. 전화드릴게. 예. 도착하세요. 네네. 안녕하세요, 박PD입니다. 차량 넘버 판매하시는 거 넘버 떼려고 합니다.